일본이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제주 바다 오염과 어민 피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주도는 정작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본은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수를 방류할 경우 7개월 뒤면 제주 앞바다가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이 오염된다는 연구 예측도 나왔습니다. 방류를 4개월이 앞두고 제주 도의회도 오염수 유입에 따른 피해와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이게 오염수가 정화됐다고 그러지만은 130톤을 30년간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제주도 아니에요. 아주 용역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에 4,400억 정도가 피해를 볼 것이다. 내년부터 쓰일 후쿠시마 신속 대응 관련 예산으로는 14억 5천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마저도 사무관리비나 안전성 홍보비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회는 제주도가 과연 위기 상황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따졌고, 지자체 차원의 원전 대응책도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뭡니까? 일본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산 감시 요원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한 1개의 국에서 정말로 할수 없다. 정말로 도지사 다섯 분이 만나서 국가 중앙정부에게 설득을 하고 빨리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그 부분이 더 시급하다.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하고 요구하기로 또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0년 넘게 해중림, 바다목장, 인공어초 사업 등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갯녹음 면적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사비가 해마다 들여서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검증이 되느냐는 거죠. 조업철 외국인 선원들의 무단이탈이 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고 선원 교육이나 관리 예산도 농업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